9시 20분 이곳을 다시 왔네요. 40분 걷습니다.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10시 정비시간 5분 빼면 한 35분 위에까지 하면 40분 정도 올라가는 게 맞네요. 하늘이 맑아서 좋아요. 기대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좋은 경치를 보고 올라가니 더 좋습니다. 오늘은 돈네커로 화산에 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코스 다 가겠네요. 10시 10분 일주일 만에 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250 이게 14까지 있던가. 영실 가야산 초입 같기도 하고 소백산 중턱 같기도 하는 느낌입니다. 우와, 저기를 좀 올라가고 있네. 와, 올라가는 맛이 어마어마하네요. 경치 보면서 가니까. 우, 또 봐도 대박이네. 우와. 35분만 조금 힘들면 갈만했다. 아, 깔딱깔딱 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영시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돈네코는 한가할 것 같아요. 온도가 차서 서리가 끼었는데 멋집니다. 아, 경치가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보면 식상해지는데. 명품바위는, 아, 멋지네요. 제발 하늘에 저를 위해 안개가 없기를. 거침이 앉을수록 장관이다. 아, 이쪽 면도 멋있네요. 날씨도 좋고. 보름도 보인다. 뜻밖의 풍경. 우, 산등성이 길을 쭉 올라가겠네요. 와, 생각도 못한 동화 속 전경이네요. 아, 설악에서 눈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산등성이 길인데 나무가 막아져서 바람이 없는데 조만간 바람막이를 입어야 할 느낌입니다. 저번주에 안개 때문에 못본 백록담이 보이네요. 우, 이걸 보러 왔어. 아, 백록담이 보인다. 역시 산은 맑은 날. 구름 높이가 저만큼 있고 산 위는 하나도 없네. 우, 멋지다. 여긴 얼음이 있고 망대를 올라가 봅니다. 맑은 날이라. 와, 운해가 어마어마하네. 아, 전망이 멋집니다. 거기까지 없으면 대박일 텐데. 전망 보고 내려갑니다. 스위스 느낌 난다 해서 기대를 약간 했었는데 전혀. 그래도 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11시 30분 윗세 얼음 쪽으로 갑니다. 얼음보다 위에 있는 느낌이네요. 한라산을 보면서 백록담을 보면서 가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노루샘이군요. 샘이 안 보여. 여기인가 보네. 물이 조금 있다. 아, 바람도 없고 좋습니다. 휴게소에 왔습니다. 대피소에 쉽니다. 윗세 얼음 뒤에 한라산이 있었죠. 아, 12시 20분 남벽으로 출발합니다. 해발 1700 영시리에서 이어지네요. 15. 눈이 아직 안 녹았네. 사람들이 아이젠을 안 낀 걸 보면 일단은 쭉 갑니다. 백록담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멋진 전경입니다. 아, 코스 좋다. 와, 오, 눈길로 변신. 우와, 눈이 가득하네요. 와, 백록담을 왼쪽으로 끼고 가는 게 멋지네. 와, 오, 진짜다. 아, 아, 이쪽 면도 보고. 와, 기가 막히네. 아, 저쪽에 잘 보였으면 좋을 텐데. 와, 오, 범섬인가? 제주도 특유의 돌길로 이어지는 남벽. 와, 오, 이쪽 면에서 보는 벽이 대박이네. 하나님아, 하산이구나. 오, 내리막 전경이 멋지게 펼쳐지네요. 오, 저기가 분기점인가 보네요. 와, 여기 전경도 멋지다. 분기점에 도착합니다. 뷰가 멋지네요. 백록담 저쪽에서 봤던 저 흙이 저쪽이다. 이제 돈네크로 내려갑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상입니다. 1시 10분 하산합니다. 돈네코는 3, 27, 1까지 7km. 돈네코는 이런 걸로 하네요. 돌들이 많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돈네코 여기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쁩니다. 바람이 셉니다. 저번 주에 돈네코에 대해서 어떤 등산객분이 지루하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재밌어요. 어떤
포스팅에서는 밀림이라 했는데 겨울에는 밀림도 없을 것 같고 기대됩니다. 오, 멋지네요. 구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네요. 전경이 트이고 산맥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뷰를 봤겠네. 멋진 동그란 전망대가 왔습니다. 넓은 드루 전망대. 이제 숲 있는 대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직은 시야가 넓어서 좋네요. 아래가 계속 보이는.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마 한 명도 만날 수 없지 않을까? 사목사목 내려갑니다. 밀림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휴게소가 금방 있네요. 평계 화장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멋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평계 대피소. 전망대 앞에 나무가 있네. 아니면 이거 뭐야? 연관이요. 트리빙 금지입니다. 자연공업법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트리빙 과실료가 부과되오니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산하라는 방송이네요. 다음은 탐방기적인 연관이요. 자연공업법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과실료가 부과되오니 나무가 있어. 아, 전망 아마 센서로 바랍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가? 다음은 탐방기적인 연관이요. 아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 뭐 있네요. 이게 1인 한 명이 가기에 딱 맞는 트레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돌길로 사람이 많이 안 가니까 편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남쪽인데 눈이 아직 안 녹았네. 나무들이, 키 큰 나무들이 이제 보입니다. 하산 한 시간째. 산이 조용하니까 조릿대 소리가 시끄러워요. 계속 이런 느낌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좀 넓어졌네요. 돌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리 풀려서 넘어지거나 발목 안 잡아서 등산화 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길이 좋아졌고 있어. 오, 이 위에 빨간 줄이 이정표를 나타내주나요? 더 길이 좋아지고 계단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시야가 트이면 좋을 텐데 잘 안 보이네요. 1200. 와, 아직도 1200. 내리막에 경사가 단소급하지만 길이 좋아져서 1200에서 900까지는
돈내코 소나무 숲이 발달돼 있다고 하네요. 껍질이 벗겨진 돈내코 계곡으로 내려가는 큰 물줄기, 제주숲 느낌. 계속 내리막 고고. 절반 왔습니다. 1000m 길이 더 많이 넓어졌고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네요. 조용하게 숲길을 걸으니까, 와, 저 주먹인가? 숲길을 걸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많이 걸을 수 있어서 더 좋고. 아주 조용하다. 새소리도 안 들려.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뿌리가 깊지가 않네요. 바위산인가 그런가. 등산로가 계곡 옆길로 쭉 이어진 모습입니다. 속성지대를 지납니다. 여기가 적성인 것 같은데, 다른 적성은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가면 있을까? 900m를 내려오니 숲이 울창해지기 시작하네요. 이파리 있는 나무들도 이제 보이고. 오, 2km 남았습니다. 계속 이런 느낌 길이 쭉 이어집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젠 숲이 더 울창해져서 그늘이 조성됩니다. 1.7이 물통? 이제 흙길이 시작되나요? 지긋지긋한 돌밭이 끝나고. 어이구, 돌밭이 돈내코나. 네, 여름엔 계곡도 있고 그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용히 하고. 여기는 더 온도가 따뜻한가, 고사리도 보이고 이끼도 보이고 낙엽도 많이 있습니다. 새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오, 이 정도 크다. 높다. 해발 700, 1000 넘게 내려왔네요. 서귀포를 바라보면서 하산할 줄 알았는데, 생각하기에는 좋은 길입니다. 아, 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의도적으로 돌길로 이렇게 등산로를 조성한 것 같은데 발이 아픕니다. 여기 소나무들은 이끼가 끼었습니다. 노루를 발견합니다. 노루 안녕. 오른쪽도 노루가 있어요. 여길 쳐다보고 있네. 사람을 경계하지 않네요. 탐방 안내소가 있고. 둘레길 표고 재배장 둘레길이네요. 길어 20분 남았습니다. 노루는 더 크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지 몰랐네. 와, 어민가? 노루가 노루가네. 노루찍기. 얘는 날 보고 있는 노루네. 이제 42분. 버스 정류장 2.3. 멧돼지 주의라고 되는데 노루를 봤습니다. 오, 길이 좋네요. 아, 좋아요. 한라산 둘레길이라고 있네요. 한라산을 다 간 곳은 여기를 돌까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2km로 갑니다. 아, 작년부터 해서 한라산
관음사 성판 아포스, 그리고 저번 주 어리몰 영실, 오늘 영실 돈내꽃까지 즐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노루를 딱 보면서 정리를 하니까 더 좋네요. 사색할 수 있는 멋진 코스였습니다. 멍어리가 예쁘다. 햇살이 반대로 내려지는 멋진 길이네요. 음악이 쭉 이어지네요. 와, 인생도 끝까지 안다면 그럴 것 같아. 하, 길이 안 보여야 재밌나? 또 노루야. 와, 여기까지 내려오네. 노루 또 안녕. 와, 얘는 수컷 암컷. 뭐하고 있어? 계속 보고 있니? 같이 찾아봐? 혼자 있어? 전체 모습을 보고 싶다. 왼쪽에도 노루는 다섯 여섯 마리가 움직인다는데 왼쪽 오른쪽이 걸쳐서 있네요. 이제 서귀포 조명이 보여. 이 산행 6시간 반째 돈내코에 도착합니다. 와, 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한 정도 더 가야 되네요. 10시부터 통제를 했으니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지. 주차장 방향, 여기는 무덤이 있네요. 이렇게 쫙 보면서 하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무와 산들이 있으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시야가 트입니다. 동백을 봅니다. 버스 타는 곳 600m. 버스 정류장 발견. 4시 22분. 딱 7시간 걸었습니다. 아이고,